Welcome to Game World.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예, 이제 30초 후면은 수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예, 요새 전투 시작됐습니다. 예, 침공자가 벌써 남쪽 탑을 먹었습니다. 예, 저희 CK1에서 수도를 먹었습니다. 480 서버에서 수도를 점령했고요. 아, 침공자 공격을 막아내서 33만 명의 손실을 냈습니다. 거의 뭐 40만 가까운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금 탑 3개하고 수도까지 빼앗겼는데요. 491 서버가 굉장히 강하네요. 아직은 실드를 벗기기에는 위험해서 저희 편에 지원군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예,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와, 22만 8천 명의 사망자를 냈네요. 이번 공격은 굉장히 강해서 대피하라고 그러네요. 오, 막습니다. 와, 33만 8천 명 사망자. 와, 무과금으로 스테이트 전쟁 참여하실 때 이렇게 전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실드를 장시간 이렇게 켜주시고, 여기 실드 안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병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포인트를 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네 곳에다가 지원 병력을 보내놨는데요. 자꾸 이렇게 방어 성공을 하면서 포인트를 많이 쌓았습니다. 지금 벌써 솔로 포인트는 다 채웠고요. 인장 보상까지 모두 획득했습니다. 아, 예, 또 방어 승리해갖고 또 30만 정도의 손실을 냈습니다. 예, 지금 남쪽 탑을 먹었습니다. 아, 예, 바로 빼앗겼네요. 현재 수도는 480 서버가 계속 먹고 있고요. 타워는 두 개 정도 침공자 쪽에 뺏겼는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배할 때도 있는데요. 포인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59만 포인트입니다. 예, 남쪽 타워를 다시 점령했고요. 스테이트 전쟁은 480 서버의 CK1 동맹이 6시간 이상을 점령하면서 480 서버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제 병력도 이제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포인트를 좀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령만 했는데도 벌써 포인트가 9,900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수도 쟁탈전은 끝났지만 수도를 점령함으로써 계속해서 포인트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대 포인트 보상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수도 점령으로 보상에 필요한 모든 포인트를 충족시켰습니다.
순위 보상은 216위로 201위에서 250위까지 순위 보상을 받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최대치인 461만을 충족시켰습니다. 용병 영향력이라던가 베지테크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이거든요. 수도쟁탈전 기회를 통해서 꼭 포인트 충족하셔갖고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종 전투인 전쟁 스테이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세 가지 아이템은 승리한 스테이트에서만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저는 플라즈마 코어 50개를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전쟁을 여러 번 경험해 본 스테이트도 있을 거고요. 아직 진행을 안한 스테이트도 있을 텐데, 준비 잘 하셔갖고 꼭 승리 거두셔서 플라즈마 코어 많이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